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아렌지아입니다. 드디어 제가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구독자님께서 긴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셨고 꼭 만나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문자를 주고받은 후 제가 좀 일이 많다 보니 한 달 만에야 만남이 이루어졌네요. 이번에 구독자님을 만나 뵌 이유로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매우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만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설명해드리는 것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1대1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아마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블라인드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저를 알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임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스킬을 나눈다면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아렌지아를 혹시라도 만나고 싶은 간호사님들께서는 메일을 주세요. 메일 주소는 정보란에 있으니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모두 만나 뵙기는 어렵고요. 메일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 선별하여 1대1로, 많게는 1대2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실 때에는 개인정보를 가린 간호사 면허증을 볼 수 있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이나 메일을 읽고 답을 드리기 위해 일주일에 몰아서 몇 시간씩 타이핑만 하고 있는데요. 메일이 얼마나 많아질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간호사님들을 위해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보겠습니다. 아자아자. 아!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포너스 출판사와 함께 경력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 또는 학생 간호사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력 간호사로 참여하고요. 간호사님들이 오직 임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병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뿜어내고 계시는 간호사님들을 모셔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의 미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별로 성향 분석을 통해 어떻게 업무에 적응해야 할지도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제가 구독자님과 만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정말 궁금한 병원의 실제 생활과 어떻게 하면 멋진 간호사가 될 수 있을지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만날 수는 없고 두세 명 이내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역시 메일을 주시면 사연을 보고 선별하여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메일 주소 역시 정보란에 올려놓을 예정이고 funnels@hanmail.net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저의 손톱은 이렇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집에서 붙여왔어요. 2일짜리지만 간호사도 네일아트 하고 싶다고요. 여하튼 시작해볼게요. 혈관을 잡는 방법. 지금 선생님은 본인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 옆으로 밀어서 하시는군요. 저의 영상을 보고 저의 손동작대로 해보려고 했으나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을 잡는 방법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손동작으로 하는 방법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혈관을 잡는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게 되었죠.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것하고 위에서 막아주면서 당기면요, 얘가 통통하게 올라오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이렇게 제가 혈관 잡는 방법과 왜 그렇게 하는지 선생님의 혈관을 보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피가 맺히다가도 안 맺혀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노인들은 그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이번에는 구독자님이 직접 혈관을 펴주고 잡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혈관은 여기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혈관을 막은 손이 너무 니들 가까이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은 부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서 니들링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말씀드렸죠. 니들링 각도. 그리고 이번에는 니들링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각도를 낮추고 캐뉼라를 밀어 넣어야 할지 감이 잘 안 온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찔렀잖아요. 네. 그럼 요만큼만 들어가서 눕혀요. 혈관이 만약에 굵으면 네. 각도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네. 만약에 뭐 조금 얇으면 요 정도에서 마찬가지로 요만큼만 들어가고 네. 그대로 눕히고요. 이렇게 굵은 혈관과 얇은 혈관의 니들링 각도와 어느 시점에서 니들을 눕혀서 캐뉼레이션을 하는지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했으니 이제 구독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이때 구독자님 스스로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죠. 다시 니들링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보았는데 혈관에 들어간 후 니들 끝부분을 계속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고 네. 여기에서 그냥 눕혀서 네. 그대로 진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네. 여기를 뜨면서 올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늘을 들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죠. 아래쪽 혈관이 터질까 봐서 바늘 끝을 들어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니들링 후 피가 나오다가 말아버리는 현상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영상으로 선생님 거를 한번 네. 보세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거든요. 해서 눕혀서 그냥 요거만큼 들어가고 그 밀어넣어. 제가 가까운 친구들은 영상을 되게 가까이 찍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보내줘요. 그러면 본인이 뭐가 아 내가 이러고 있었네 라고 이거를 인식하더라고요. 어느 혈관이 IV 유지가 잘 되는가? 팔에 있는 혈관에 IV를 시도하려는데 얇은 혈관에 IV를 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십니다. 팔에 있는 혈관에 IV를 하면 하루 만에 다시 IV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얘보다 얘가 확률이 더 높아요. 선생님과 함께 혈관을 눌러보면서 눈에 보이는 혈관보다 더잘 만져지는 혈관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얘는 살짝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혈관이 잘 돼요. 아무리 눈에 잘 보여도 혈액이 잘 차는 곳이 더잘 된다는 것을 직접 혈관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정말 훨씬 이해가 빠른 듯합니다. 조인트에는 어떻게 IV 하는가? 조인트에 혈관이 굵은데도 피가 나오다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눕혀놓고 조인트는 무조건 저는 안 치지 않아요. 만약 환자 침상 식탁 위에 팔이 펴질 수 있게 앉을 수 있다면 앉히기도 한다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인트에 니들링 할때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각도는 높지만 네. 이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통쳐진 느낌이 남과 동시에 저는 거의 눕혀요. 혈관이 되게 깊이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마인드,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도 역시나 IV 방법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고 실행도 잘 하시는데요. 힘든 업무 여건 속에서 IV가 잘안 되는 날도 분명 있었을 텐데, 그게 크게 다가오면서 어느 순간 위축이 되셨던 것 같아요. 힘을 빼고 슬쩍 들어가야 풍차되는 느낌도 확 나요. 네, 내 손이 힘이 들어가 있으면 뚫리는 느낌도 잘안 나요. 폐에 있는 공기를 거의 다 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좀 차분해지면서 비 심연으로 이렇게 내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하거든요. 스스로 업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게 해서 메디폼을 이용하여 손에 힘을 빼는 연습과 메디폼의 윗면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그것이 뚫리는 느낌을 계속해서 익힐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러면 혈관에 들어가는 느낌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자신감도 다시 생겨나게 될 거란 것을요. 손목 부분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 제일 잘하는 부분이었음에도 어느 순간 잘 되지 않았고 위험한 부위라서 나중에는 피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혈관을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굵은 혈관임에도 니들 끝을 들어 올리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바닥에 뭘 받쳤을 거예요. 조인트도 마찬가지지만 관절 부위는 혈관을 쫙펼수 있도록 그 무엇인가를 팔 아래쪽에 대주었을 때 흔들림이 없고 IV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휴지통도 좋고 알코올 손 박스 같이 푹신푹신하지 않은 것으로요. 그 후에 니들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살짝 뜬 다음에 거의 그냥 일자로 들어가요.
이렇게 잡는 게 편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게 잘 되거든요. 혈관이 없어지지 않게끔 지금 토니케 나무 껐는데도 그러네요. 예, 여기 되게 잘 살아있는 이유가 얘가 지금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 네. 손으로 토니켓을 하고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저의 경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가끔 시간 조금 여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묶어놓고 어떻게 하면 혈관이 나오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배드리든 했던 네. 사람들 막 정말 베인 없는데 일부러 일 끝나고 여기저기 다 묶어놓고 이래요. 나중에 IV 해야 될 상황 발생하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찾으라고 그러면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빼드리든 환자 이야기를 하다가 깊은 혈관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죠. 깊이 있는 혈관. 깊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 되게 천천히 진입해요, 선생님. 우선은 거기 있는 것 같을 때 혈관은 어쨌든 내 손으로 잘 잡아놓고 아주 아주 천천히 그냥 그거를 느끼면서 봐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혈관이 미세하게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서 멈춰서 그대로 낮춰요. 그러고 아주 살짝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밀어넣는 그렇게 하다가 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죠. 결국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또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선생님 IV 하는 과정에 손목을 살짝 잡아보았습니다. 니들링을 하면서 점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저의 손목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니들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힘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최대한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또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뜬금없이 갑자기 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PT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거운 물건 안 들어요. 무거운 물건도 이렇게 뭐 플루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개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옮겨가지고 카트 끌고. 선생님 저도 그랬어요. 그 정말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선생님들이 야, 너는 못하니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내내 정말 시간에서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를 터지고 플루티미시스 하는 사람 한번 잡고 나서 나도 되는구나. 그거 하고 나서 진짜 다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간호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고,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분들도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생님께 허락은 받았지만 영상에서는 최대한 저의 손이나 저의 목소리만 많이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셨을 텐데, 먼 곳까지 와주신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